자, 네. 그러면 지는 거다. 자, 여러분 소리칠 준비되셨죠? 이종석, 와. 김우빈, 젊고 에너지 넘치는 두 남자를 야구장 데이트로 만나보시죠. 시원한 여름밤, 축제를 방불케 하는 야구장의 열기. 그 속에서 함께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는 스타가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남자, 배우 김우빈. 오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선수복장을 입고 나오신 건가요? 네. 오늘은 주류 광고 네. 촬영 현장이고요. 김우빈 씨 목소리의 응원단장이라며. 저도 상상해보진 않았는데 네. 파이팅이 있어야 되니까. 네. 파이팅 있게. 오늘 아주 미모의 파트너가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못 들었어요. 얼굴 되게 하얗고. 그래요? 네, 되게 특이한 파트너가 있다고. 파트너 어디 계신가요? 파트너 어디? 김우빈 씨와 정말 잘 어울리는 파트너. 누굽니까? 이종석. 아 지금 기대했다. 분이 잘 어울려요. 종석 씨는 오늘 맡은 역할이 뭔가요? 단장, 부단장. 아 본인이 단장 하시겠대요. 늘 제가. 네. 희생하죠. 또 욕심쟁이. 또 나만 또 나쁜. 종석이한테 제가 묻어가기 때문에. 아니 오늘 응원단장 여기면 소리도 좀 지르고 네. 노래도 하셔야 되고 춤도 추셔야 될 것 같은데. 종석이가 춤을 기가 막히게 춰요. 기가 막혀요? 그 영상 못 보셨어요? 어떤 영상이요? 잠깐만. 친구 김우빈 씨가 직접 제보한 영상.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긋지긋해. 사람 너무 많다. 나 주먹공포증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나 주먹공포증. 그 인중에 땀이 그렇게 나요. 그럼 그거 어떻게 이겨내세요? 그럴 때 우빈이 쳐다봐요. 방공호야 방공호? 너무 귀엽게 지금. 못하겠냐? 동갑내기 단짝 친구에서 이제는 선의의 라이벌로 요즘 그야말로 연예계를 주름잡고 있는 대세남들입니다. 이종석, 김우빈 두 남자의 우정 이야기 궁금하셨죠? 지금 한밤에서 공개합니다. 자, 야구장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김우빈 씨? 맥주. 치킨이죠. 들어오세요. 이야, 정말 야구장에 빠질 수 없는 국민의 야식입니다. 치킨과 맥주의 만남, 치맥. 이 맛 다들 아시죠? 빠질 수가 없거든요. 맛있겠다. 네. 치맥의 맛은 어떤가요? 써요. 써요. 아니, 애기 입맛이에요? 완전 애기 입맛이에요. 두 분 얼마 만에 이렇게 만나신 건가요? 한 달 안 됐지 않... 한 달 안 됐는데. 오랜만에 두 분 눈빛 교환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 친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눈빛 교환. 자, 하나, 둘, 셋! 과연 눈빛만으로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이때가 제일 설렐 때예요. 우빈 씨가 어떤 마음인가요? 피곤하대요. 손방석에 앉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에요. 장난. 단발, 단발. 단발. 내가 반짝했을 때 단발. 뭐 찍으셨어요? 의류 광고. 의류. 저도 의류. 의 제품. 사이다. 헤어 제품. 통신사. 과자. 과자. 네. 같이 하고 있죠? 네. 광고계를 섭렵한 두 남자, 대세남 인정! 어때요? 친구랑 함께 돈 버는 맛. 일단 마음이 편하고 네. 촬영할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말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 참 든든한 친구예요. 알고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네. 좀 까칠하다고 느낄 수 있는 성격이에요. 좀. 까칠한 우석이는 원래 네. 부드러워요. 그리고 애교도 많고 네. 타고났어요 그냥. 두 분 다 스킨십이 많은 걸로 좀 유명하세요. 얘가 더 심해요. 얘가 더 심해요. 종석이는 상대방이 오해하게끔 네. 너무 거침없이 막 들어가죠. 얼마 전에 혹시 이종석 씨 화보 보셨어요? 복근 공개대. 아, 봤어요. 어땠나요? 종석이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지금도 있나요, 그러면? 아니요, 지금 치킨도 먹고 네. 이게 있다 없다가 그래요. 네네. 만져봐서 있나 없나. 지금 밥을 많이 먹어요. 밥을 많이 먹어요. 지금 워낙 좋아요. 워낙 있어요 복근이? 복근은 없어요. 공개. 복근 아니에요. 잠깐만. 형. 복근 장애. 저는 어디에 가장 신경 쓰세요? 저는 네. 어깨가. 저는 딱히 신경 안 쓰는데요. 와 만 원이면 사겠는데요 지금. MC 잘 보셨어요? M 카운트다운. 네. MC. 아이고. 와. 예. 와. 앞으로 다운을 책임지게 될 MC 김우빈입니다. 어땠어요? 진짜 죽을 맛이지 뭐. 혼자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생방이고 심장이 진짜 터질 뻔했어요. 종석 씨가 선배님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 아니 제가 알려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니 그래 괜찮아요. 아, 선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친화력을 갖고 좀 어울렸으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고맙다. 함께 일기에 더 빛이 나는 두 남자 김호빈 이종석 씨.